퀘스트의 이성경. 네, 안녕하세요. 인피니트 막내 성정입니다. 귀여운 호동이 형, 승기 형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이번 토크는 예. 진승의 탄생이에요. 빠밤! 빠밤! 자,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약간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잘 안 가게 생겼어요. 예.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셨죠. 왜냐하면 이 타고난 S라인과 그다음에 허리 24, 그다음에 이 우유과 피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허리 24? 네, 허리가 24입니다. 야. 내가 28인데? 진짜? 어머, 나 괜히 말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. 네. 근데 여기서 제일 심각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막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. 이제 제가 수염을 안 해도 안 했어서 너무 편했었어요.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면도를 안 해서. 수염을 안 해도. 네. 막 이제 막 수염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. 예. 코 밑에. 저는 이걸 보고 아 이제 나도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. 드디어 이제 짐승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면서. 네. 하면서 요즘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면도를 합니다. 한 달에 한 번씩? 한 달에 한 번씩. 아니,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저는 심한 경우 하루 두 번도 하는데. 아, 짐승인데? 본인이 그 짐승기라는 거예요? 자, 그럼 그대로 가. 예, 짐승인데. 뭐야. 예.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, 네. 연경원은 입학을 했습니다. 근데 어느 날, 어떤 여학생이 저를 부르더라고요. 너랑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. 면세실에 갔는데 저를 맨날 째려보는 형이 있는 거예요. 그 형이 갑자기 제 두 손 딱 잡더니 누구누구야 나 널 정말 좋아해 너 나랑 만날 생각 없니? 이러시는 거예요. 여잔 줄 알고? 네, 여잔 줄 알고. 저는 너무 당황해서 커피 프린스야 커피 프린스. 너무 당황해서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예. 어떻게든 피했어요.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형이 너무나 민망할까 봐 그래서 말을 안 했었거든요. 저도 민망하지. 제가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저 친구를 보니까 네. 16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아니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비주얼하게 한참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손톱도 기르고 예 섀도우 화장도 하고 라인 그리고 그 상태로 활동을 할 때 저도 남자분한테 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. 아 진짜 뻥 같아요? 예. 아니 문희준 씨가 뻥 같죠? 아는데도 뻥 같죠? 지원했냐?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렸어요. 정신 차리라고. 그 다음부터 제가 비주얼 락을 끊게 됐어.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. 왜? 오해를 받으니까. 혹시 성향이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남자라고 생각한 거죠. 지금 19살입니다. 19살이잖아요. 네. 지금 모습 좋다면서요? 네, 좋죠.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. 노이밍 운동 19살 때는 그렇게 예뻤다니까요. 아, 맞다, 맞다. 맞아요. 진짜 예뻤어요.